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강 주는 사람은 뭐가? 교수 어떨지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댕댕이 스토리의 찹쌀도넛입니다. 오늘은 사료를 지금 리뷰하려고 해요. 처음인데 닥터독 어디 봅시다. 아, 닥터독 위장사료예요.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, 알료벨, 유산균 이런 굉장히 좋은 거 위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리고기의 영양균형 그 다음에 기호성 증진했고 냄새, 변냄새 우리 코코 진짜 변냄새 쪘는데 코코를 빨리 먹여보고 싶네요. 이 고무는 실제 크기가 이 정도래요. 10mm 정도 생오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도 어디서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세미나에 갔다가 막 이상한 거 말고 그냥 설명서 봤을 때 내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서로 써 있는 사료가 자기는 좋은 사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. 뭐 오리, 유기농 고구마, 유기농 당근 이런 거 다 봐서 그냥 뻔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. 사실 조단백이 저희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. 이런 자세한 얘기는 직접 찾아보세요. 더 뭐 자세한 얘기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. 딴 리뷰어들이 말하는 언박싱. 사료 어떨까? 언박싱. 아, 흥분돼. 아, 사실은 내가 흥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가 흥분돼야 되는데. 오, 사료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, 개별 포장. 좀, 쓰레기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, 개별 포장 너무 좋아요. 몇 킬로짜리지? 2kg. 2kg짜리인데 계속 나오네. 한두 개 떴어. 다 나왔습니다. 몇 개지? 8개. 하나에 그러면 250g인가요, 이게? 맞네, 250g. 개별 포장. 어디 갖고 다닐 때나 집에서 먹일 때 신선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. 사료는 아무래도 겉에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름으로 살짝 코팅이 돼요. 그래서 산화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포장되면은 그 산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. 봅시다. 실제로 아까 그 크기와, 아까 그 포장지의 크기, 포장지에서 실제 크기. 맞아요. 실제 크기만 하고. 사료, 첫 사료이기 때문에, 강아지 제가, 우리 처음 사료는 무조건 먹어봐요, 제가. 사료를 먹는 게 웃기지만은, 내가 먼저 먹어보고, 이게 실제 맛이 어떤지 본 다음에 우리 강아지한테 줘요. 첫 번째 사료는, 제가 이 사료는 처음 먹이기 때문에, 뭐지?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? 아이고. 살짝 간이 뭔가 과자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빵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면은 설탕이 덜 들어가고 계란이 덜 들어가고 우유가 덜 들어갔을 때 그런 약간 약간 맹맹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맛이에요. 이렇게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? 괜찮아졌어요.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냄새가 어떤 강아지 그 다른 사료에서 뭐 비린내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요. 특이하네, 진짜. 기호성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거. 어디 보자. 이 세트한테 기호성
실효성은 어떨지 모르겠네. 아, 잘 먹어줄까?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은데. 진짜로 좀 오버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주는 사료는 한번 먹어봐요. 효성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거 진짜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장장에 있는 우리한테 좋다고 하는 사료인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코코한테 직접 줄게요. 코코, 우리 코코, 뽕뽕이 안 돼? 오, 잘 먹어, 잘 먹어. 코코 주자마자 먹어요 지금. 완전 잘 먹네. 사실 얘가 변 냄새 되게 심해요. 변 냄새가 요즘에 강아지 새끼 난 다음에 미역도 주고 현미죽도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변 냄새가 거의 뭐 사람 응아 냄새처럼 나는데 다 먹었네. 좀 더 줘볼까요? 좀만 더 줘볼게요. 어이씨, 이거 봐. 이거 기다려, 꼬꼬. 기다려, 꼬꼬, 꼬꼬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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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안 돼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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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우리 코코 개인기. 아이 기다려, 기다려. 배고픈가 봐. 이거 먹어. 밥 준 지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. 우리 루피도 왔네요. 루피. 루피도 줄까? 너무 잘 먹네, 진짜. 의외네. 사실은 조금 안 먹을 줄 알았는데. 너무 잘 먹어서. 아, 변 냄새가 너무 심해요, 얘가. 토도 잘하고, 우리 코코는. 룰루, 일로 와봐. 안 돼, 안 돼, 코코. 룰루 먹어봐. 룰루, 먹어봐. 옳지. 룰루 코코가 먹던 저기 냄새가 나서 지금 싫어하나봐. 얘랑 싸움을 얘가 이기거든요. 쟤가 좀 무서워요. 너무 잘 먹네. 처음 주는 사료니까 많이는 안 주고 조금씩. 사료 바꿀 때는 사람 분유 바꾸듯이 처음에는 원래는 뭐 하루에 10% 그 다음날 20% 30% 40% 이렇게 늘려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 열흘이 걸리니까는 하루에 20%씩 5일 동안 바꾸는 거예요. 첫날 사료 바꿨다 해서 첫 바꾼 사료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주던 사료는 80%, 새 사료는 20%. 자, 그러면 다시 원상 먹기. 자, 빈 사료. 뭐야, 원샷 봤어, 원샷. 깔끔하네, 깔끔해. 효성 통과. 잘 먹고, 나중에 이제 요걸로 완전히 바꿨을 때, 변을 내보내면은, 불결하다거나, 뭐 그런 거 걸릴 것 같아요. 심의에 걸리니까는, 변 냄새만 제가 나중에 어떤지 추가로 글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우리 룰루도 잘 먹네. 코코 저 뒤에, 숲 뒤에 있어, 뒤에. 못 오게 했어, 제가 못 오게. 코코 못 오게 했더니 지금 먹고 있어요. 잘 먹네. 우리 루피는 변 냄새는 잘 안 나는데, 변이 엄청 굵어요. 비엔나 소세지 같아, 꼭. 잘 먹네. 아이, 잘 먹네. 옳지, 옳지.